제5공화국 출범과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 4도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 가운데 가장 큰 보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국민적 자신감이 드높아지고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 발전의 뚜렷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교복의 자율화와 일련의 학원 자율에 이르기까지 자율화 조치를 확대해 나온 것은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려 제자리 물가 시대를 맞이하게 했으며 정의사회 구현을 통해 선진조국을 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맑고 바른 사회 기풍을 확산시켜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봉사하는 정치, 국립인복을 증진시키는 정치라고 하는 기본 신념에 따라 청렴과 대화, 그리고 책임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 개선의 바탕 위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득이 물가 오름세라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토의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나 균형된 소득과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힘써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륙과 대양을 잇는 개방 외교 전략을 통해서 우리도 세계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사의 조류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방문에서 두 나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일황의 유감 표명을 직접 듣고 신뢰와 협력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로 한 것은 민족의 자존을 북돋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두 나라 정상의 상호 방문과 오는 4월로 예정된 전두환 대통령의 두 번째 미국 방문 등으로 양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게 됐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순방 등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제5공화국 4년은 민족문화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문예지능의 기반을 다진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문화 창달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정해 민족문화의 발전과 문화복지의 향상, 문화예술지능의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88 올림픽 대회와 86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 유치한 것은 선진국 도약의 결정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대제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체육진흥에 힘쓴 보람으로 뉴델리 아시아 경기 대회와 LA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국력을 과시하고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제5공화국, 제11대 대통령 임기 후반을 맞이하면서 선진 조국으로 나아가는 21세기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